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협력교수이신 민원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일단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님이시니까 네. 네. 감은 잡았어요, 저희들이. 네. 네. 일단 칠레를 중심으로 네.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는 중남미에 대한 소식을 그냥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은 칠레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2004년에 가서 네. 2020년 7월 말에 한국에 왔고요. 17년 정도 17년을. 있었고. 네. 그리고 2022년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했고 예, 지금은 협력 교수로 그냥 간헐적인 팀티칭 수업 정도만 합니다. 네, 네 오늘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네. 연구 주제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미의 유럽 칠레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미의 유럽 칠레. 네. 네, 얼마 전에 브라질 유명한 상징물인 예수상에 네. 이 한복을 입힌 사진을 봤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한국과 브라질 수교 기념 뭐 이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아 그러면 우리랑 중남미는 어느 정도 가깝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셨으니까 네. 칠레와는 어떤 관계지? 언제부터 교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네.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일단 다른 분들은 칠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장 기자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사 쓰고 이제 뭐 책 읽고 할 때는 살바도르 아엔데 그 마지막 라디오 연설하고 또 그거랑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게 항상 그 빅토르 하라의 마지막 노래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랑 좀 겹쳐지는 역사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떠오르죠. 저는 또 건조하게 한 칠레 FTA가 떠올라가지고 네. 갑자기 네. 각자 자기 전공 분야로 받아들이는군요. 네, 역시 네. 그냥 알파오 기자는 칠레 일단 중남미라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아 우리 민족의 조국의 영토가 있는 지역이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우리는 70년 때 거기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매년 유지비 때만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르헨티나 안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죠. 네. 확인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저는 신입 한국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영토를 지키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번 우리 조국의 땅을 한번 방문하고 싶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칠레라면 네. 저도 이제 아엔데 네크 사태 그리고 피노셰트 그 스토리를 좀 약간 신기하게 봤어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터키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터키의 지도자하고 자꾸 터키의 피노셰트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피노셰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약간 익숙하거든요. 네, 이 교수님은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혹은 많이 질문을 하나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엔데 피노체트는 한국의 386세대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고 산티아고에 비는 내린다 그 영화도 얘기하시지만
정작 남미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많이 실망하세요. 마추픽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 거기 뭐 일본 대통령이 있었지 아 거기는 페루인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남미에서 왔다고 하면 재밌었겠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네. 아 매일 와인 마시면서 라틴 마초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중남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브라질은 무슨 삼바, 그다음에 그 리오, 막 코파카바나 이런 거 있고 네. 페루는 마추픽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칠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엔데를 얘기를 했지만 딴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이런 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떠오르죠. 예, 저처럼 나라의 길이가 4,300km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온갖 지리 책에 나오는 용어는 칠레에서 다 봤어요. 너무 기니까 모든. 온갖 예, 그 지리학이 굉장히 잘 나가는 학과예요. 아, 그렇군요. 인문지리, 물리지리 그럴 정도로 나눠져서 뭐 제가 언제가 남쪽에 가서 아 피오르드 어서 들어봤는데 아 피오르드고 아. 그다음에 뭐 마젤란 해협도 건너봤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온갖 지형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칠레죠.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예전에 어떤 칠레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는 마지막에 이 말해요. 그리고 상사님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 살아요. 뭐 이런 자꾸 좀 약간 아, 그런 데서 그때 좀 개최했던 거 뭐냐면 칠레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더 잘 나갔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는 건가? 그게 한일 중에 그 사랑과 뭐 애증 관계는 좀 다르지만 네. 중남미 국가 간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네. 이제 아르헨티나가 보통 한국에서 백인 국가라고 하는데 백인 국가라고 할 순 없죠. 백인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그런데 칠레도 분명히 백인의 비율이 높은데 칠레 사람들을 보다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보면 하얗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고 아르헨티나는 뭐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태리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샌드위치도 아르헨티나가 더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네, 또 페루와도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칠레가 페루 부황령에 속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페루와도 그런 경쟁 관계가 좀 있고 뭐 비록 뭐 멕시코나 페루 같이 인디어 문명은 없지만 칠레가 구리는 매장량 생산량 세계 1위. 아 맞아. 세계 리튬은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 그리고 칠레 북쪽 아타카마 사막에는 알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와인 생산량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 이어서 뭐 세계 5위. 뭐 음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칠레도 마푸체 인디오를 비롯한 원주민 인디오가 있는데 그래서 원주민 인디오 음식도 있고 또 스페인에서 온 음식도 있고 그래서 엠파나다라고 하는 그 스페인식 만두를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없는 것처럼 정작 스페인에서는 엠파나다가 드문데 중남미 곳곳에서 다 자기들의 대표 음식으로 엠파나다를 내놓습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그 마푸체 저는 네. 예전에 마푸체 관련된 소설 같은 걸 봐가지고 되게 관심도 많았고 네.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왜 그 개헌 네네. 굉장히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제 원주민들과 뭐 여성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평등 이런 거를 지향한 헌법을 실패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네. 이제 개헌이 아니고 다시 쓰기였죠. 예, 헌법을 그렇죠. 새로 쓰기였고 2019년 예. 10월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피노체트테 만들어진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해석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위원회를 뽑을 때 마푸체 대표도 들어가고 여성 대표도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 실패하고 다시 쓰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작년에 없던 일이 됐죠. 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핑크타이드라고 해서 중남미 전체를 네. 뭐 좌파 물결이 있다가 2015년에 잠깐 끊겼다가 지금 또 다시 뭐 핑크타이드 얘기하곤 네. 하는데 일단 칠레는 뭐 정치 구조나 아니면 지금 뭐 집권당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재 보리치 대통령은 극좌파예요. 극좌파. 거의 공산주의지만 이 좌우 개념도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념이 중요하다면 이 중남미에서는 소셜리즘이냐 프리엔터프리너스냐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칠레가 좌파 정권이긴 하지만 이게 헌법 새로 쓰기도 실패했고 결국은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제가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는 결국은 이제 파나마에서도 얼마 전에 우파 대통령이 네네. 당선됐는데 결국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당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유시장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칠레에서 봤던 것도 결국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외국 자본과 투자가 열리면서 칠레 사람들이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역으로 보면 한국에게는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다 없애자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 시위 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역설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시위를 하는데 시위대가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판다거나 시위하던 장소를 시위가 없는 시간에 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제가 와 정말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쪽에서 네. 난민이라 그래야 되나? 많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칠레에서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칠레에 있는 외국인 이민자의 50%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이게 한 불과 몇 년 사이 일인데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는 이제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마존도 건너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남쪽으로 해서 다들 칠레로 몰려와요. 오는데 이제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고 이제 칠레 정부에서는 지금 칠레도 경제 상황이 전같이 좋진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심지어 범죄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범죄가 늘어난 건 어떻게 보면 칠레 상황이 어려져서 범죄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더 뉴스에 많이 부각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도 베네수엘라 조직폭력단 트렌드 아라고아가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시각이 좋지 않죠. 최근에 그 기사를 읽었는데 네. 칠레와 뭐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칠레와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미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정치적인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는 파트로나토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아랍계 이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그리스도 교도들이 칠레로 넘어왔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아랍계들 중에서 레바논 사람들. 네, 레바논 사람들이 주로인데 칠레에서는 아랍 사람들을 다 뚜르코스, 터키 사람이라고 불러요. 다 뚜르코스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그렇게... 히스패닉의 힘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보면 그 파트로나토에서 처음에 뭐 장사를 시작했던 그 아랍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이미 칠레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흡수됐어요. 그 사실 뭐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등 이제 중남미 이슈를 다루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얘기들, 마약, 뭐 범죄, 깽단.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칠레는 또 어떤지 아니면 실제 중남미는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 건가요? 아니면 실제 정말 안 좋습니까? 그걸 제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칠레에 살 때는 제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곧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언론이라는 게 뭔가 자극적이고 다른 나라의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보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역으로 중남미에 대해서 온통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가면 아무 데서나 마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중미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다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약이지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뭐 구입할 만큼의 여력도 안 되고 구경도 못 해요. 제가 교수님 아까 뭐 한칠레 FTA가 떠오른 데는 건조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에 체결된 어쨌든 협정이고 지금 칠레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사실 중남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공식 이민이 나간 곳이에요. 이제 뭐 브라질, 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농업 이민을 시도했었고 이제 일본 모델을 카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로 무언가 늘 해야 하는데 멀고 요즘에도 리튬이 중요하고 중국으로부터 자원을 들어오는 게 불안정해지니까 중남미랑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으니까. 실제로 중남미에 가보시면 중국과 일본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오래 투자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지리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좀 한국도 그렇게 제국 배경 있는 나라의 시선하고 제국 배경 없는 나라의 시선 다를 겁니다. 조금 시야를 넓히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주재원들이 나가 있기에는 칠레가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칠레선 제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아무래도 허브로 삼고 또 이제 칠레가 또 중남미 케이팝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모든 콘서트는 주로 이제 칠레에서 열려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뉴스 나와도 저 멀리 있는 나라 우리가 무슨 큰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도 사실 네, 하고 네, 네.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남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자원이죠. 자원. 역시 이제 자원. 저도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관련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없는 자원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칠레처럼 리튬, 구리, 세계 1위, 또 리튬 트라이앵글, 네. 칠레,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딱 끊어지는 자원이 중남미에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해왔고 또 미국과 가깝다는 장점도 이용할 수 있고 네. 저는 중국과 일본이 길을 많이 뚫어놨는데 따로 또 같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 중국이 이걸 하니까 이걸 하자, 일본이 이걸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우리처럼 급하게. 네네. 중남미는 단순간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친구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중남미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